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정세균 국무총리님, 이낙연 당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이낙연 대표님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우리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새로운 고위당정협의체가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각종 국정현안 해결 그리고 당정청 간 소통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당정청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에 긴급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 후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근본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수요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논의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등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휴일인데 정세균 총리님 이런 자리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네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추경은 3월 대구, 경북 등의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4.15 총선 때의 여야 요구에 따라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7월 초에 있었는데 3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 유지, 저소득층 지원,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경이 9월에 본격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이 결코 처음이 아니다는 것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그때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 된 상황에서 추경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위기가 절박합니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서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빨리 드려야겠습니다.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 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제가 그 말씀은 차마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불편함 또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은 그동안 4차 추경에 관해서 당 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서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은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합니다. 국회에서도 4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 돌봄 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 돌봄 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또 재난 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족 돌봄 휴가 연장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 있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